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책의 제목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들마다 여러 파들 때문에 시끄럽고 서로 싸우다가 깨어지는 아픔도 참 많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살아있던 복음의 핵심을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렇게 세워졌던 1세기 교회들에서도 교회 안에 이 당파 문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다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근사하게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진단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옵션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조금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도 부흥만 하면 좋은 교회다. 선교만 잘하고 성장만 하면 좋은 교회다.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팽배해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아무리 찬란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위에 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태워지고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건물이나 부흥, 그동안 이룬 성과들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성도 간에 사랑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도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기고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연하게 그날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